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희생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구원의 희생양이 되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양이 된 것처럼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 이스라엘이 희생된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학살당하고 전 세계로 방황하게 된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오만하고 자긍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생당했다라고 말해야 한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뗄 수 없는 형제의 나라이다.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이스라엘 유대인 100만 명이 희생당할 만큼 큰 죄가 어디 있는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다. 이방인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희생해 준 것이 복음으로 인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가? 배도하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기다렸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참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역사가 완성된다. 이스라엘도 2018년인 5월에 70년이 끝났다. 성경적이다. 한국 역시 이방인으로서 70년이 끝났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카드이다. 주거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해야 한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은 약 1천 명이 조금 넘는다. 구소련과 유럽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리하며 살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증거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든지 고구로 돌아오는 일은 전혀 없었다. 이런 일은 구약의 예언이 응답되고 있는 것이며 세계에 도전을 준다. 유대인들은 예수만 믿을 수 없었다. 왜 믿는가? 고난 때문이다. 한국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복을 받은 것은 일제시대와 유교의 보릿고개를 겪었기 때문이다. 잘 살면 예수 믿지 않는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집착하고 여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한국 교회들이 어려울 때 부흥이 더 크게 일어났다. 지금은 배부르고 경제적인 삶이 부여해지므로 배도의 길과 세습의 길로 들어섰다. 그래서 고통은 믿는 자들을 순수하게 만든다. 이스라엘도 그 고통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옛 소련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50%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것이 에스겔과 에레미야와 이사야가 예언한 말들이다. 이것이 부흥처럼 일어나고 있다. 예루살렘은 황무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주셨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마지막 때 구원을 위해 기도인 용사들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환난 날에 엄청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들은 초계같이 진멸하시는 주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도 겸손이다. 순종이다. 당연히 해야